제 뒤에 뭐가 보이시나요? 버스가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산적같이 생긴 두 분이 보인다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른쪽. 오른쪽이 옵터. 왼쪽이 박명옥 경위. 저희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게 벌써 지난 4, 우리 언제 갔었지? 4월 5일 날 갔었나? 네. 4월 5일 날 제주도 가서 마라도도 갔었고요. 가파도도 가파도. 갔었고요. 성산 일출봉도 갔었고요. 우리 가서 열심히 찍었는데 조회수가 얼마 안 돼. 그때 진짜 땅끝 마을 가갖고 의미 있게 찍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 꿈이 100만 구독자 되면은 전국 방방곡곡을 한 번씩 다 둘러보는 게제 꿈입니다. 외국 말고 우리나라에서 장터, 전통시장 전부 다 돌아보는 게제 희망사항, 꿈이에요. 네. 저렇게 큰 버스 말고 한 9명 탈수 있는 차 마련해갖고 100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 두분 모시고서 사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어딜 것 같아? 강남터미널 강남터미널 비슷해 보이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닌 것은 다 그런데. 강남터미널은 지금은 좀 작지? 예. 우회전하면 또 강남터미널처럼 보여. 아니 그냥 직진 안 해. 어? 다시 한번 정상대로 잘 가는데 여기 쓰. 이란 여기 천안에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이래. 천안 근데 강남터미널 비슷하게 생겼어, 예, 그지? 터미널. 강남고속터미널하고 경부선 쪽에, 그지? 네네. 자, 이번 사고 조금 전에 우리 노혜진이 얘기했었잖아. 네네. 노혜진이 입에서 나올 때 나오다 사고 나면 몇대 몇이라 그랬을까? 아까 9대 1 정도. 9대 1 정도. 자, 이번 사고가 100대 0이냐 9대 1이냐 90대 10이냐의 싸움입니다. 평소에 터미널 가면은 버스 터미널 예. 가면은 저럴 때 신호등은 없어. 네. 그럼 누가 신호해 주지? 수신 신호로. 아저씨가, 그지? 예. 아저씨가 차들 좀 잠깐 좀 봉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나가게 하고. 근데 아저씨가 있었대. 예?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대. 요때만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보더니 이렇게 쳐다가 그냥 다시 들어갔대. 이런. 100대 0이냐 100대 0 아니냐. 우리 셋이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100대 0이다 손 들어봐. 100대 0 아니다 손 들어봐. 100대 0이라고 하는 근거를 얘기해 봐. 일단 아까 노예진 입이지 않습니까? 노예진 입은 일단 정지를 해야 돼요. 일단 정지해야지. 예, 일단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정지했으면 제가 한 9대 1, 8대 2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정지했으면 논스톱을 아, 놨거든요. 그냥 바로 쑥 예, 튀어나왔다, 바로 이거. 났는데, 그논 시점이 블랙박스에서 보니까, 뭐 한 3m에서 한 4m? 한 5m? 그 정도밖에, 한번 봅시다. 예. 여기에서 이렇게 네, 가는데, 나타나는 게이 정도, 이때. 여기서 서야 되거든, 사실은. 그거는 선다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5m 정도 될까, 여기서 뭐. 만약에, 이 차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노? 너무, 교통소통이 있어가지고, 너무 부당함. 큰 차는 그 들이 미는, 뭐 그런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오케이. 여기서는 이 차가 그래서 서야 된다. 100대 0이 된다. 오케이. 저는 저기 가다 보면 저 노회진입이라고 누구나 다 안 보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도 조금 봐가면서 서행을 하면서 보면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서행을 저기서 드는데. 서행하는 게 아니라 저 가다가 보면은 요 차가 가다가 보는데 차가 보여, 그지? 지금 보여. 저 차가 그냥 나오면 어떡하지? 에 대비를 했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제 그건데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이다 1번, 100대 0 아니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가 이길 것 같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 투표 결과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